가짜 웹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파밍 사기. 파밍 사기란 영어 단어 피싱과 조작의 합성으로 씨를 뿌려 한 번에 수확하는 농사에서 유리한 것으로 신종 사기입니다. 최근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을 피싱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 키를 입력하도록 속여 디지털 자산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피싱 사기에서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파밍 사기와 관련한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께서는 거래소 사이트를 이용하기 전에 실제 거래소 주소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싱 사이트의 경우 실제 거래소와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이트 주소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개인 키가 유출되어 디지털 자산을 탈취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주 이용하는 거래소를 할지라도 주소를 한 번씩 확인한 후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특정 디지털 자산을 사전 판매한다면 SNS 등을 통해 사전 판매를 한다고 홍보하여 해당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 후 디지털 자산을 탈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는 접속한 사이트와 실제 사이트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었기에 피싱 사이트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았는데요. 피싱 사이트의 경우 실제 사이트 주소의 일부만 변경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파밍 사기의 경우 피싱 사이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유발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투자자의 개인 거래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링크 및 URL 주소를 송부하여 자신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여 디지털 자산을 탈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파밍 사기 예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었더라도 사이트 주소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피싱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절대 개인정보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주소는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 설정 방식인 HTTPS로 연결되는 주소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예방 방법을 숙지하신다면 파밍 사기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